구장 박지 윗궤 제양이 소박이진하고 독유 상구 일효 상존하니 여 석대지과 불견식하야 장유 부생지리하니 상구 역변즉 순음의라 연이나 양부 가진지리하니 변어상즉 생어하하야 무간단용식야라 성인이 발명 차리하야 이견 양여군자지도 불가망야라 호괄 박진즉 위순군이니 기부유양호리요 말 이괴 배월이면 즉 곤당 10월이나 이기 소식으로 언즉 양박 위곤이요 양내 위복이니 양 미상진야라 박진어 상이면 즉 복생어 하의라 고로 10월을 위지 양월이라 하니 공의기 무양야라 음여견이나 성인이 불언이시니라. 역경에 산지 박인 박괴를 보면 모든 양효가 소멸되고 박락되어 다 없어지고 홀로 상구효의 일효만 아직 남아 있어. 마치 커다란 과일이 사람에게 먹혀지지 않아 장차 회복되어 생할 이치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구마저 변해서 음이 되어 버린다면 육효가 순전히 음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양의 기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이치가 없는 것이니 위에서 변하면 금방 아래에서 생겨 그 틈이 숨한번쉴 간격도 용납되지 않는다. 성인이 이런 이치를 발명하여 양과 군자의 도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박하기를 다하면 순곤괴가 되니 어찌 다시 양이 있으리요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괴로서 월에 배치하면 곤이 10월에 해당되지만 기의 소식으로 말하자면 양이 박하면 곤이 되고 양이 생겨서 오게 되면 복이 되어 양은 일찍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박해져 다하면 아래에서 회복되어 생긴다. 그래서 10월달을 양월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이 달에는 양이 없는 것으로 의심을 할까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음도 또한 그런 것이지만 성인이 억음하는 뜻에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지 윗궤 제양이 소박이진하고 도규 상구 일효 상존하님 여석대지과 불견식하야 장유 복생지리하님 상구여 변즉 순음의라 연이나 양무 가진지리하님 변어상즉 생어하하야암 무간가용식야라암 성인이 발명차리하야암 이견 양여군자지도이 불가망야람 호괄 박진즉 위순군이니 기
기부유양호리오 왈익의 배버리면 즉 곤당시월이나 이기소식으로 온즉 양바위곤이요 양내비복이님 양비상진야람 박진어상이면 즉 복생어하의라 고로시월을 위지양월이라하님 공의기무양야람 음력연이나 성인이 불언니이니라.